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굉장히 좀 텐션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진행해 볼까 많은 아이디어가 오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들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발췌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병호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기타 치고 준비해봤자 기타 줄 한 번 가는 것보다 죄수가 낫다. 그만큼 이런 소소한 부분에 이 뮤지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부족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네.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렉 기타를 구매할 때 많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타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아리송한 부분일 수도 있는 기타 지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로즈우드 지판과 메이플 지판이 그것인데요. 지판에 사용되는 목재 중 밀도가 제일 낮고 무른 로즈우드 지판은 어두운 톤을 갖는다는 평가가 있고요. 메이플 지판은 에보니와 로즈우드 사이의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밝은 음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 두 모델을 다루어 보면 연주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만 1대1로 사운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오늘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쇼버커 두 대를 가지고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을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사양이 완전히 동일하고요. 색상까지 저희가 동일한 기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피니쉬라든지 다 동일하고요. 이 싱싱험으로 준비를 했고 앰프, 이펙터, 환경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지판만 다른 상태로 비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일단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볼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즉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실제로 사운드적인 차이도 저는 살짝 느꼈고요. 네네. 무엇보다 연주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은총 씨가 직접 연주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비교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첫 팬더가 네? 제가 처음 썼던 팬더가 오사 커스텀샵이었어요. 네네. 제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으로 썼던 게 오사 커스텀샵이었고 그게 V넥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예, 삼각형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드아이 메이플랙이었고 애쉬바디였고 거의 메리케이 그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리고 그게 이제 90년도 초 중후반 커스텀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샵 마크도 좀 다르고. 네. 제가 첫 메이플을 그 메이플 지판 팬더 네. 기준입니다. 팬더를 썼을 때는 그 지판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듯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스티브 레이본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있고 네. 뭐 그리고 뭐 지미 핸드릭스도 있고 에릭 클랩튼도 존재하고 뭐 에릭 존슨. 네.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막연하게 던졌던 말이 뭐였냐면 메이플넥이 소리가 쏜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거는 제가 느낀 거는 로즈우드도 싸요. 팬더 기준으로. 네네. 근데 그 쏘는 느낌이 다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그 프론트 픽업에서 이제 줄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사용을 했다라는 전제를 봤을 때는 네. 앰프 값이 똑같다면 메이플넥이 저는 더 좀 더 따뜻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네. 제가 옛날에 썼을 때도 그래서 그 60 커스텀샵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프론트로 꽂아놓고 펀치감 이렇게 쫙쫙 나오는 네. 그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는 메이플넥에서는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옆으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예전에 또 정확하게 그 리슈의 양대 산맥이었죠. 6257 그쵸. 리슈를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좀 동일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맹이 있는 힘을 가진 공격적인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 로즈우드였던 네.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화사하지만 더 따뜻하게 오히려 들렸던 거는 메이플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에릭 존슨과 에릭 클랩튼 사운드를 들어보면 공격적이고 완전 귀 아프게 쏜다라기보다는 더 따뜻한 톤이 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셔서 아실 거고 클린톤에서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네. 것 같고요. 로즈우드는 로즈우드를 쓰는 기타리스트도 보면 되게 굉장히 거치고 힘있게 치는 기타리스트가 많았죠. 물론 지미 핸드릭스도 있지만 뭐 일단은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 지금 참 이 두 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결국 메이플 지판이랑 로즈우드였지만 결국 제품군이 달랐죠. 그러니까 네. 모델명이 아예 다른 거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동일했었는데 네. 일단은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연주감은 로즈우드보다는 메이플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예전에 제가 느꼈던 저만의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느끼는 거를 결국엔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로즈보다는 메이플이 훨씬 더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오히려 그리고 영상에서도 표현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리어 픽업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로즈보다 좀 더 그 탁 어디를 엣지 있게 찌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거기에 반해 메이플은 좀 약간 깽깽거린다는 느낌보다 거기까지 약간 못 가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팬더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 일단 프로페셔널 모델로 봤을 때는 메이플넥이 좀 더 확실히 그 따스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고 분명히 이거는 50대 50이라고 해도 될까요? 정확히 딱 나뉘잖아요.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메이플넥을 쓰시는 분이 다음 기타를 로즈우드로 선택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메이플만 고집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고 로즈우드만 고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이플랩을 고집을 했던 이유가 팬더에 뭐가 제일 좋았냐면 연주를 할때 일단 지판 보기가 훨씬 편해요. 로즈우드보다 뭔가 이렇게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고 화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메이플랩을 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들어봤던 사운드 중에서는 저는 팬더는 메이플렉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쇼버커가 달려있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모델을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는 저는 대로 좀더 로즈우드 쪽의 취향이 제 취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많이 댓글들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또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